안녕하십니까. 월간 무비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에 맞는 그런 분을 섭외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책과 영화를 가장 많이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신의 21 기자이자 북 칼럼니스트인 이다혜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멋쩍은 기분이지만 어쨌든 소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월간 무비썸으로 원작 소설도 훌륭하지만 영화도 훌륭한 둘 다 놓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작과 영화를 골라봤는데요.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주제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또 많이 알아야 되고 책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하기가 사실 그런 전문 분야가 김중혁 작가님의 전문 분야인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이게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 빼놓을 수 없는 영화들을 다섯 편 정도 골라봤고요. 네. 사실 이렇게 소설이 좋은 작품 또 영화화가 된 작품 둘 다 좋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훌륭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망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야기하기 재미있는 거는 그 망작 쪽입니다. 아, 그렇죠. 네, 하지만 오늘은 예, 그 중에서 좀 좋은 작품들을 골라봤고 한쪽으로 약간 시소가 기울 때 한쪽을 깔 때 이렇게 재미가 생기는데 그렇죠. 오늘은 둘 다 훌륭한 쪽이기 때문에 네. 까기보다는 경배와 쪽으로. 칭송을 해야 되는 네. 리스트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제가 다섯 편을 이제 뽑아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영화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그 다섯 편의 이야기가 일단은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위부터 발표하는 식은 아니고. 5, 4, 3, 2, 1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네. 그렇지는 않고 다만 오늘 할 이야기 이 다섯 작품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각각이 좀 특별한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영화 산업적으로나 갖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가능한 최근 작품들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많을 법한 네. 영화들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려놨습니다. 제가 카피를 뽑아봤는데 이 카피 뒤에 이 원작과 영화의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보시고는 어떤 영화인지 어떤 원작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놨고요. 자, 그러면 리스트를 한 번씩 까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카피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 카피는 바로 생생한 캐릭터의 힘이라는 카피로 뽑은 작품입니다. 어떤 영화일지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생생한 캐릭터의 힘이니까 제가 힌트 하나만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캐릭터가 살아있으니까 영화 제목에 사람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사람 이름을 소설이나 영화 제목으로 쓴다는 것은 캐릭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예일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 작품의 경우에는 캐스팅도 굉장히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까보겠습니다. 네, 바로 김여령 작가의 완득이를 영화한 바로 완득이입니다. 완득이. 네. 네. 김여령 작가의 작품들 중에서 이런 영화가 된 작품들을 보면 특징이라고 할까 아니면 제가 완득이를 꼽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이 작품이 유한실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네. 그것도 물론 그런데요. 창빛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이에요. 그것도 네. 제1회입니다. 네. 사실은 이 이전까지 청소년 문학이라고 하면 수입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완득이가 이 상을 받으면서 사실은 한국의 청소년 문학이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득이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께는 이제 영화화가 돼서 유명해진 작품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미 소설이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했고 그렇죠. 이미 70만 부가 팔렸다는 네, 것은 많이 읽힌 네. 작품이라는 겁니다. 네. 일단 캐릭터의 힘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잘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캐스팅이 환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캐스팅이 너무 좋죠. 네, 유아인 씨와 김윤석 씨가 네. 얀마 완득이 얀마 도안득 얀마 도안득 우와 얀마 도안득 얀마 도안득 똥주 시켜주세요. 똥주 선생으로 네, 나오는데 그렇죠. 그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장면만 봐도 일단 영화 재밌어 보입니다. 특히나 그 둘이 티격태격하는 장면을 영화가 정말 잘 옮긴 케이스인데 뭐냐면 이 완득이가 살고 있는 집이 이런 다세대 주택이 쭉 이렇게 모여 밀집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의 집 주택가들 중에서 그런 동네를 보시면 정말 옥상만 뛰어다녀도 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집들이 밀집해 있고요. 보통 이 본 시리즈 영화에 맞아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국민을 뛰어다니면서 액션을 할 것 같은 네. 장면에서 근데 거기서 여기서는 이제 액션이 없고 네. 선생님하고 학생이 제자가 둘이 그 옥상에서 서로를 부르는 거죠. 구강 액션이죠. 네. 야, 도안드.
야, 햇발 하나 던져봐. 뭐 심부름을 시킬 때도 있고 아, 근데 그렇게 진짜. 둘이 큰 소리로 서로를 부르면서 그 옆집 옥상에 대고 이야기하는 장면 자체가 좋아. 어떻게 보면 이 완득이라는 작품이 갖는 공간성을 참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둘의 관계를 코믹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통은 학교에서 많은 이야기가 벌어지는 그런 작품들의 경우에 제일 큰 특징이 그 학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 간의 위계가 굉장히 엄격하게 그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옆집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소탈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유한 씨가 완득에서 킥복싱을 배우잖아요. 네. 근데 우아한 거짓말도 킥복싱 나오고 덤벼 이러지 개야. 베테랑에서도 복싱이 나와요. 그렇네요. 뭔가 이렇게 일관된 유한 씨 세계에서 가장 첫 작품이 아니었나.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아, 두 번째는 원작자가 직접 쓴 시나리오의 완성도라는 카피를 뽑았는데요. 원작자가 시나리오를 쓰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나쁜 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소설하고 영화는 굉장히 다른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사, 그러니까 말 이외에도 수많은 스토리텔링 방식을 갖는 걸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글을 애초에 쓴 작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의 글이 갖고 있는 힘을 기본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가능한 원작을 이제 해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작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그대로 스크린으로 옮아가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소설과 영화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상업영화의 경우 보통 2시간 정도 안팎의 그 상영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 상영시간에 맞추는 과정에서 당연히 버려야 할 인물이 생기고 버려야 할 플롯이 생기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추상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저라도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쓴 정말 보석 같은 문장들과 보석 같은 장면이 있는데 보석 같은 문장들을 많이 쓰시나 봐요. 그럼요. 많죠. 네. 그걸 버리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데 그걸 다 끌어모으면 쓰레기가 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어떤 작품일지 보시죠. 네, 바로 나를 찾아줘입니다. 나를 찾아줘의 원작자는 길리안 플린이라는 원작자인데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네, 일단 이 나를 찾아줘라고 하는 작품의 원제가 곤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여자라는 뜻으로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한국판이 되면서 나를 찾아줘라는 제목으로 바뀌었고 근데 그 두 제목의 차이도 굉장히 재밌죠. 그렇죠. 곤걸은 멀리서 본 3인칭의 시점이라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나를 찾아줘는 여자가 나를 찾아달라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네, 1인칭으로 바뀌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곤걸이라고 했을 때 사라진 여자라고 했을 때와 나를 찾아줘라는 제목이 될 때와 약간의 그 간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나를 찾아줘라는 작품을 제가 선택한 굉장히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작품 역시 어떤 분수령에 대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 작가가 쓴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심리 스릴러 장르가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기를 끌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를 찾아줘의 대히트입니다. 네, 일단 나를 찾아줘는 감독이 좋아서 그렇죠. 흥행도 성공하고 네. 영화도 좋았던 것 같아요. 데이비드 핀처가 딱 자기가 잘하는 이야기죠. 정말, 정말 잘하는 이야기고 이 길리안 플린의 영화 원작을 가지고 온 이유도 너무너무 잘 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자기가 이미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만져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나를 찾아줘라는 작품을 보시면 이 반전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면 영화가 끝나기 한 10분쯤 전에 반전이 밝혀지죠. 5분, 10분 전에 맨 마지막에 갑자기 확 놀라면서 반전이 밝혀지는데 나를 찾아줘의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는 한 복판에 나옵니다. 한 시간 지나면 바로 반전이 확 뒤집혀지죠. And if I get everything right, the world will hate Nick for killing his beautiful pregnant wife.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언론 시사 때 보질 않고 저도 일반 관객으로 이제 극장에 가서 봤는데 중간에 반전이 밝혀졌을 때 관객들이 일제히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놀란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영화가 끝난 다음에 관객들이 나오는데 이제 주말 극장가를 가보시면 이제 데이트로 영화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를 네. 찾아서를 나를 찾아서를 데이트로 보기에는 굉장히 네. 안 좋은 영화인데 근데 이제 네. 여자친구분이 골랐나 봐요. 두 커플이 이렇게 제 뒤에서 나오는데 그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분이 네. 너 이 영화 왜 보자고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나를 찾아줘를 보시면 네.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사실 이 영화는 결혼 제도를 반대하는 영화 같은 네, 그렇죠. 남녀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네. 영화이기 때문에 데이트하기엔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영화죠. 그렇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환상을 미리 깨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걸 보고 이걸 나면 좋다고 하긴 좀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이보다 나쁠 순 없죠. 그렇죠.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 나를 찾아줘의 원작 소설에서 그러면 네. 영화가 되는 과정에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 나를 찾아줘의 주인공 중에서 베네플렉이 연기하는 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요. 네. 그 남편의 과거사 쪽이 영화에서는 표현이 덜 됐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사실은 남자 주인공도 이상하고 여자 주인공도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말보다 더 거친 말이 필요하지만 저 유튜버여서 막 얘기하시면 막 욕해도 되나요? 욕하셔도 돼요. 네, 김중혁 같아요. 네. 네. 그렇긴 한데 쓰레기구나 완전히. 네네네. 바로 알아들으시네요. 나쁜 닉. 근데 어쨌든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에서 그 닉이라고 하는 남자는 이 영화에서 볼 때는 약간 자기 의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떠밀려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고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상황에 부적절하게 자꾸 웃는 표정을 짓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영화에서는 사실 그 장면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원작에 나오는군요. 네, 원작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두 주인공이 이런 영화의 본격 사건이 되는 식의 문제에 휘말리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에요. 사실은 이 주인공은 원래 뉴욕에서 둘 다 나름의 전문직을 가지고 일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살던 그 생활 수준에 맞지 못하게 살게 되는 상황이 큰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 이유가 바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고 그게 미국의 도시 풍경을 얼마나 바꾸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영화보다는 책 쪽에 훨씬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일부러 데이비드 피처 감독이 그 부분을 빼버린 거네요. 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 영화의 세트는 한적한 교회 시골에서 펼쳐지는 잔혹한 복수극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복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네. 복수하는 이야기죠.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런 모든 이야기를 빼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약간 아주 알짜배기가 남은 이런 그렇죠. 극을 만들기 위해서 뉴욕에 대한 이야기, 그런 시대적인 이야기를 빼버린 것 같아요. 이 영상도 보세요.